광주에 도착한 때가 마침 5월 18일이어서 이전 이맘때인 사건이 일어나던 시기에 인접 지역에 복무하였던 기억이 나서 광주시청 부근에 조성되어 있는 기념공원을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전에 가보았던 곳이 버스터미널과 역전이었는데 42년이 지나 모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5.18 기념공원은 상무대 이전 부지 일부를 시민공원 부지로 무상향 여파다 5.18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공원을 조성하였다 합니다. 이곳에는 5.18 자료실과 공연, 행사시설을 갖춘 5.18 기념문화관과 시민군 조각상, 추모승화 공간과 5.18 정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원형 분수 공간을 갖춘 대동광장이 있습니다. 공원은 또한 시민들의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5.18을 잘 알기에는 기념관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둘러보기로 하였습니다.